이번 사연은 출산한 며느리에게 되려 산후조리 받으러 온 시모가 며느리에게 학을 떼고 다시는 아들 집에 안 온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육아휴직이 잘 보장돼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신혼집에 찾아와서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보고 저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봐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연봉도 비슷하고요. 저는 둘째 낳고 복직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연에 나왔던 시어머니와 저희 시어머니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염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 말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시어머니가 제일 멍청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멍청한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의구심이 들곤 했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네요. 제 남편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고 내 남편이고 사회생활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인데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은 저와 반반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남자인데 어쩌고 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아이 키우는 일도 전부 저에게 하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자기가 했던 말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시댁은 가까이 살아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와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가끔 전화해서 시어머니에게 요즘 왜 저희 집에 안 오세요? 하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늘 바쁘시다고 합니다. 둘째를 낳기 전에 출근하면서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러서 첫째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집에 오면 식사를 차려서 먹고 남편은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는 제가 했고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며 돌봐주었습니다. 둘이 뭐가 그리 신나는지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언성을 높여가며 화를 냈어요. 네가 왜 청소를 하냐? 얼른 씻고 와라. 이러셨을 때 남편은 청소 다 하고 씻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남편은 할 수 없이 샤워를 하러 갔죠. 그럼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 국이 떨어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의 국그릇을 주면서 국을 덮어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더 먹고 싶으면 내가 떠오면 되지.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그런 것도 못해주냐? 이러면서 성질을 내셨어요. 남편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이 적응이 안 되었는데 참 어이없게도 저는 점점 시어머니에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댁에서도 저 혼자만 부엌일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시댁에서 밥을 차리면 시어머니와 함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생색을 내셨어요. 원래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을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첫째 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때문에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2천만 원을 주면서 출산 준비물을 사고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산후조리원에 3주간 있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들 하는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 낳고 다음날 밭에 나가 일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난리였습니다. 그 돈 최대한 아끼고 저축해 두었다가 목돈 쓸 일 있을 때 쓰라 하시더군요. 우리 엄마가 준 돈을 시어머니가 관여하는 게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 낳는데 쓰라고 준 돈이에요. 육아용품이랑 병원비, 조리원비, 나 먹고 싶은 곳에만 그 돈 쓸 거예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왕창 섞여 있었나 봐요. 같이 밥 먹던 신우는 눈치를 보고 있고 시아버지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줘야 할 걸 사돈께서 해주신 거니까 우리는 고마워할 뿐이지.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더 썩은 표정으로 식당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이나 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남편은 조리원에 많은 돈이 들고 엄마 젊었을 때와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며 시어머니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준 돈을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아버님 말씀대로 고맙다는 말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준 돈을 왜 시댁일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 하더군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첫째 낳고 저는 예정대로 산후조리원에 3주간 있었어요. 퇴원 후에 저희 엄마는 아기가 눈에 아른거린다고 저희 집에 2주 정도 오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육아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돈이 와 있어서 내가 내 손주 마음대로 보지도 못한다. 시어머니는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며느리가 편하게 있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괜히 심술을 부린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와 계셔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와서 저희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가셨죠.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가기가 좀 그래서 산후도우미 아줌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주 금액과 도우미 아줌마 한 달 오시는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둘째 낳고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는데 저는 결혼식장에서 아이들이 걱정돼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애들 잘 있어. 네가 없으니까 애들이 더 활기차네. 이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 없으니까 내 손주들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너무 좋네.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시며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도우미 아줌마가 안 오기 시작하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겠다고 하셨어요. 너 혼자 아이 둘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짐 싸들고 오셨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난처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오신다는 건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냐며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오지 말라는 말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가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이 절대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면 오히려 본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저에게 산후조리를 받고 가실 게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 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설마 그러겠냐고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어머니 오시면 정말 힘드실 텐데? 이랬더니 남편은 엄마가 손주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이러더군요. 만약 남편이 자기 엄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때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절대로 못 오게 했겠죠. 남편은 약간 시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아이 목욕시킬 시간이에요. 저 배고프니까 밥 차려주세요. 아기 수유할 시간이니까 어머니는 설거지하세요. 청소 깨끗이 하세요. 그 먼지 전부 다 우리 애들이 마시는 거예요. 첫째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냉장고에서 뭐뭐 꺼내서 믹서기로 갈아서 먹이세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앉아있을 틈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없을 거야.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주는 시어머니가 요즘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표정을 살피니 너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저희 엄마가 오실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 내일은 오실 수 있다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면서 그럼 모레 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바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끔 와주셨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웬만하면 안 오셨습니다. 와서 제가 차려준 밥 드시면서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아들이 집안일 하는지 감시하던 시어머니가 말이죠. 저희 집에 오시면 애들 어리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제가 마구 부려먹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일 다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남편에게 어머니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데 자기는 놀고 있냐? 이런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한테는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어요. 둘째 낳았을 때 저희 집에 와 계시겠다 했던 시어머니의 의도를 남편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와 계시도록 한 남편에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아들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제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어야 했다는 건데 그걸 막아주지 않았으니 남편에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으면 제가 더 편했을 거라고 지금까지도 우깁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니 그냥 넘어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거의 안 와요. 시어머니가 속으로 저를 벼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너 애들 크기만 해봐라. 이러고 벼르고 있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머니, 애들 크면 애들 스케줄 핑계대고 시댁에 거의 안 갈 건데 어쩌죠? 아들 보낼 테니까 아들 부려먹으세요. 지혜로운 여자분이시네요. 현모양처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